핀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먼저 핀트 투자에 대해 알아볼까요? 핀트 투자란 인공지능 엔진 아이작이 알아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예요. 아이작은 고객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, 투자 방법을 선택해주세요. 달러 투자? 원화 투자? 고민되시죠? 원화와 달러 모두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. 달러 투자를 할 경우 수익률이 환율의 영향을 받아요. 환차익을 볼 수도 있고 환전 수수료를 낼 수도 있죠.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더 많은 ETF에 투자하려면 달러. 한국 거래소의 글로벌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면 원화를 선택하시면 돼요. 원화는 환전할 필요도 없고 수익률이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도 다르답니다. 두 번째는 증권사 선택입니다. 핀트는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KB증권과 대신증권에서 고객 실명 계좌로 관리하고 있어요. 어느 증권사를 선택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죠.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핀트에서 사용하는 증권사 계좌로 직접 투자하시면 AI 전략과 충돌이 발생해서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. 직접 투자는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고 핀트 투자는 아이작에게 맡겨주세요. 자, 그럼 아이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산을 굴려볼까요?